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린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 프리뷰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현정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황덕현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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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이 드디어 열리는데요. 이 앞서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8강전에는 어떤 관전 포인트, 꿀잼 포인트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면면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리아컵 8강전은 아무래도 단판,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승부여서 뭐 무승부 이런 거 없습니다. 승부가 반드시 언젠가는 나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김포와 성남, K리그 2 팀들이 두 팀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김포 성남과 K리그 1 팀 6팀이 벌이는 이 정말 뒤가 없는 승부, 정말 흥미진진하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작년까지는 이제 FA컵으로 이름이 불렸었죠. 네. 하지만 올해부터 코리아컵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진작 변경되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축구대회인 잉글랜드의 FA컵이 어떻게 보면 유일해야 맞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FA컵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에서는 코파 델레이, 네. 프랑스에서는 쿠프 드 프랑스, 뭐 코파 이탈리아, 각 나라별로 사실은 자신들의 컵에 대한 명칭이 따로 있는데 통상 그 컵의 명칭은 나라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코리아컵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된 게 매우 이거는 합리적인 변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코리아컵 부터는 바뀌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8강전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하겠습니다만 8강부터 VAR이 적용되는 것도 아마 각 팀들이 좀 반길 사항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또 가장 결정적으로 결승전이 단판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다는 점.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잉글랜드 같으면은 그 마지막 결승을 웸블리에서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건 전체적인 어떤 역사성, 합리성, 정통성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변경사항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코리아컵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 시작되는 코리아컵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먼저 지난 6월 19일이었죠. 16강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황덕현 위원님, 이 16강전에 유독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다면요? 네, 일단 16강전에서 총 8개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무려 6개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죠. 사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 나오면 좀 지루했었던 양상의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코리아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울산과 경남의 경기를 참 뭐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 초반에 경남이 조상준 선수 득점 터지면서 앞서갔는데 이 전방 막판에 퇴장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산이 아무래도 수적 우위를 좀 잡아다 보니까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또 경남이 따라잡는 데 성공을 하면서 최종 스코어 4대4까지 균형을 맞춘 채로 승부차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울산에 또 이제 데뷔전을 치르게 된 문현호 선수가 무려 3번의 승부차기를 막아내면서 결국 울산 HFC가 8강 코리아컵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묘하게도 그럼 이날의 워스트 선수는 누구예요? 그럼 아마도 문현호 선수를 지목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120분 동안은 4골을 허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현호 선수는 데뷔전에서 이른바 냉탕과 온탕을 이제 번갈아 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히어로로서 이제 경기를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경기를 좀 보자면 전통 명가들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포항과 수원의 경기였는데요. 네, 포항과 수원의 대결, 그냥 이름만 들어도 관심이 상당히 가는 경기였죠. 그런데 이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변성환 감독의 수원이 박승수 선수, 김성주 선수 등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먼저 리드를 잡았던 경기였거든요.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동점으로 만든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포항의 백성동 선수였습니다. 네, 백성동 선수가 데이빗 베컴도 울고 갈 정도의 아주 우아하고도 멋들어진 프리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것이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가서는 국가대표 골키퍼로 이제 올라서 있는 황인재 선수가 활약을 한 포항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16강전에 두 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어떤 경기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강의 팀 전북현대를 잡아낸 김포FC의 인상적인 경기가 좀 기억에 남지 않나. 뭐 브루노 선수의 골도 참 멋있었고
사실 이제 그 경기에서 전북이 저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좀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전 멤버들을 다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포FC와 전북현대의 경기가 최고의 이변이면서도 이번 코리아컵에서 꽤나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매치가 아니었을까. 뭐 자이언트 킬링이 나온 경기이기도 했고요. 아 저는 사실은 그 울산과 경남의 경기는 그거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퇴장이 나왔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 동안 10대 11로 싸웠는데 그 상황에서 경남이 그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민혁 선수의 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수비 숲을 비집고 들어가서 만들어낸 골을 또 최고의 골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선수들도 뛰면서 냉탕 온탕을 오갔겠지만 보시는 팬분들도 정말 냉온탕을 오갔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7월 17일이죠.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이 오후 7시에 동시에 펼쳐집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FC 서울, 김포 FC와 제주 유나이티드, 광주 FC와 성남 FC, 그리고 울산 HD FC와 인천 유나이티드 이렇게 네 경기가 열리는데요. 먼저 울산 HD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HD FC가 최근에 이런저런 잡음이 좀 많습니다. 뭐 어쨌든 감독 자리도 좀 비어 있는 상황이고, 서령우 선수가 유럽으로 떠나게 되면서 이제 마틴 아담 선수 역시도 이제 울산을 떠나서 공격 그리고 수비 양면에 걸쳐서 좀 전력 우수가 있는 울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리그 5경기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2승 1무 2패, 그러니까 딱 무승부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K리그 일반적인 팀이 이런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 흐름 나쁘지 않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울산 HD라는 이 클럽의 이름값 그리고 선수들의 면면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아쉬운 경기력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현 울산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수비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공백이 생긴 부분은 또 이제 정우영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됐고, 뭐 추가적으로 야구 선수의 합류 역시도 울산 HD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보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인천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K리그1에 자리 잡고 있는 팀들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성환 감독이 이제 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면서 지금 현재 감독 자리가 이제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주축 선수들의 부상까지 또 겹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완전한 전력을 구축하는 데는 인천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최근에 인천이 울산을 상대로 10경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2승 6무 2패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천의 강세가 울산을 상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울산 HDFC의 주민규 선수,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고사 선수입니다. 네, 장현정 아나운서가 역시 K리그 전문이시라서 네, 굉장히 지식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는 두 팀 모두가 어려움이 있고 뭐 안 좋은 분위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경기는 해결사가 어느 쪽이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약간 두 팀이 내용이 안 좋아도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발끝에서 정확한 킥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상대 골키퍼는 그걸 또 선방을 해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선수의 마무리까지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FC와 성남FC의 맞대결로 살펴볼 텐데요. 광주FC의 이정효 감독 그리고 성남FC의 최철호 감독이 지략 대결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략 대결 이라고 하지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광주를 그래도 전술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6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지금까지는 겪고 있는 광주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데 상대팀 성남은 사실 비교적으로 상황이 좀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 성남은 이제 뒤에서 이제 두 번째 순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경기는 저는 광주 쪽에 손을 약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벌써 승부 예측이 나오는 승부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그 한 방을 해줄 선수들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바로 광주 FC의 가브리엘 선수, 성남 FC의 후이즈 선수입니다. 사실 뭐 가브리엘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광주 FC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어떻게 보면 좀 스카우팅의 산물이 아닌가. 이 선수가 이제 포르투갈 이제 하부리그에 있었던 선수였는데 어떻게 이 선수를 참 또 데이터를 얻고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정말 고심고심 끝에 이제 광주로 이제 데려오게 됐다라고 이경혁 감독이 또 밝힌 바도 있었는데 광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측면에서 이 선수가 가지는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뭐 파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성남과의 경기에서도 이 가브리엘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이미 코리아컵에서도 득점을 올린 바가 있었다는 게 선수 개인에게도 좀 많은 자신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이즈 선수의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코리아컵에 대한 뭐 출전 경험 그리고 이미 뭐 득점도 기록한 선수라서 아마 이제 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믿고 있는 선수일 거고 저는 후이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슈팅을 때린 거의 절반이 유효 슈팅으로 이어 졌거든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이 팀적으로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질문인데요. 네. 그 Who is가 영어 아니죠? 영어면은 저 누구냐 선수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김누구. 네. 네. 약간 누구 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누구냐가 골을 넣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그런 농담들. 후이즈. 네. 득점을 했을 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팬들이 좀 재밌게 부를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득점은 후이즈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경기는 김포 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했기 때문에 좀 국내선 더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좀 전에 저 후이즈 이거 아재 개그여서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받아서 강현정 선생님 정도의 그 연배가 저를 그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공항 더비 뭐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김포 FC 지금 뭐 K리그 1, 2 통틀어서 뭐 최고의 팀이죠. 네, 전북을 이제 꺾었고 기세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4위로 이제 순항 중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기세적인 측면은 김포 FC가 저는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비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역습으로 치고 올라가는 힘도 이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 3인방으로 이어지는 이 최전방 라인에서의 좀 그런 파괴력이 아마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훨씬 더 좀 불을 뿜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제주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재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전방으로 올라갔을 때 뭔가 득점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주 팬들이 약간 느끼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김학범 감독의 그런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점이 겹쳐서 제주가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 김동준 선수의 선방에 있어서도 제주는 좀 기대하는 바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황덕현 해설위원님이 정말 공과사가 분명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제가 아주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주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얘기를 했다. 정말 공과사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많아져야 됩니다. 아, 그 제주 가서 장비 담당도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감독님이 저 많이 혼내셔가지고 저도 제주를 좀 오늘 혼내볼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 그러면은 공과사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개인 감정이 개입이 돼 있다. 그때 혼났기 때문에 나는 제주를 혼내주고 싶다. 이거 저 사람 잘못 봤네요, 제가. 네, 좋습니다. 그럼 두 팀의 키플레이어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김포FC의 박경록 선수, 그리고 제주유나이티드의 김동준 선수입니다. 네, 뭐 말씀을 앞서서 드렸듯이 제주는 이제 김동준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김포의 경우에는 박경록 선수 이제 수비수죠.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포FC가 지금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박경록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수가 어디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뭐 제주 유나이티드 최후의 보루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만큼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이 김포와 제주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에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팬들 입장에서는 김동준 선수가 하이라이트에 많이 나오지 않기를 좀 바랄 것 같아요. 제주는 당연히 네. 이제 그러겠죠. 사실 이제 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약팀 특징이 골키퍼가 에이스인 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곤 하니까 제주 유나이티드 팬들은 부디 이번 경기에서 김동준 선수가 카메라에 좀 많이 안 잡히길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기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죠. 포항 스틸러스와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FC서울의 경기입니다. 지난해 우승했던 포항스틸러스를 또 우승을 함께한 김기동 감독이 맞붙습니다. 네, 포항과 서울이 아주 새로운 어떻게 보면 라이벌리가 형성이 돼서 K리그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포항은 좀 칭찬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K리그 1에 있는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포항이 가장 기복이 없고 안정적이면서 골도 충분히 많이 터뜨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태하 감독의 이 포항을 단기간에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이 지도력은 분명히 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에 비하면 서울 팬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기대감을 받고 이제 취임을 했던 김기동 감독은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요즘 좀 피었어요. 요즘 다섯 경기에 저희 녹화 기준으로 4승 1패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의 폼으로만 보면 정말 또 서울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는 역시 중심 링가드 선수가 있습니다. 링가드 선수가 부상을 다 털어내고 나온 이후에는 확실히 이 선수는 축구 자체를 잘하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포항의 키플레이어는 이호재 선수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재 선수가 이미 K리그 1 기준으로 7골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단순한 스탯 제조뿐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랄지 연계에 있어서의 좋은 플레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피지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발기술이라든가 어떤 순간적인 돌파에 의한 재능까지도 뽐내고 있는 이호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호재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포항 그리고 링가드가 완전히 대한민국 축구계에서의 스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서울 이 두 팀의 대결은 정말 이 두 선수의 활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포항의 이호재 선수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도 김기동 감독님 밑에서 축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축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큰 틀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 포항이 더 유리한 것 같고 그 상해비 형이나 뭐 승무형 형들도 있는데 그 형들의 개인적인 성향, 플레이 스타일이 다 알기 때문에 경기 준비하는 거나 그런 거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승무형, 올해 우리 한 번도 이기지 못하지 않았나? 이번 코리아컵도 우리 이길게. 네, 이어서 두 분의 승부 예측과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포항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제일 어려운 것부터. 네. 일부러 약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서울. 가장 폼이 좋은 두 팀의 대결. 한 줄평이고요. 포항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포항의 수비력, 공격력의 밸런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황덕현 위원님은요? 진정한 건빨은 세로냐 가로냐. 역시 이 요즘 세대 MZ 세대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게. 네. 저는 서울 승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로군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서울의 폼이 저는 꽤 많이 올라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공격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항과 서울 경기에서는 김기동 감독이 친정에 좀 비수를 꽂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선 더비로 가보겠습니다. 김포와 제주입니다. 아까 김학범 감독에게 약간 개인 감정이 있는 듯한 네, 악감정이. 제주에 너무 짠 그 프리뷰를 하셨는데 네, 감독님 악감정은 아닙니다. 악감정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김학범 감독을 좀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한 줄평 경험이 말을 할 것이다. 꼭 좀 위기에 몰릴 때 요런 때 딱 이기는 그런 거를 김학범 감독이 해내는 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도 뭔가 저는 제주승 네, 경험이 말을 한다. 네. 네, 반대로 하실 거죠? 아니요, 저도 사실 이번 의견은 네.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고 이게 저도 경험적인 측면을 좀 무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단판으로 치러지는 승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제주 쪽에 손을 이제 들어주고 싶고 저는 김포 제주 한 줄평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포 니네 1부 와봤냐? 우리는 2부도 가봤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 1, 2부를 다 이제 오갔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와봤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포의 다수의 팬분들을 또 좀
긁을 수 있는. 네. 네, 이거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비난의 화살은 저에게 던져주세요. 네. 네. 아유, 네. 그러면 세 번째 경기부터는 황 의원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평하게. 예, 예. 네, 그럼 제가 핸드폰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지금부터 그럼 좀 보다 이제 담백하게. 보다 담백하게. 네. 그러면 다음은 하겠습니다. 광주와 성남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일단 그 경기적인 부분을 좀 말하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광주 성남 경기는 저는 아무래도 이거는 광주 쪽으로 좀 많이 좀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현 감독이 지금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K리그 100경기 50승이거든요. 저는 광주는 지금 당장 홍대가 좀 안 좋아도 많이 좀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올 시즌도 좀 뭐 기대만큼의 순위로 좀 마무리할 거라고 보는데 성남은 지금 순위도 그렇고 보여지는 경기력도 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광주가 승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한준평 되게 부담되네요. 네. 아, 빌드업이 되게 길었는데요. 네. 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까치보다는 불사조다. 오. 근데 요거는 여태까지의 그 저보다 훨씬 MZ 세대인 황덕현 위원에게는 제가 듣기에는 가장 좀 아재스러운 한줄평 아닌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위원님이 이제 MZ라고 감사하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바뀌기 전 나이로 35이 돼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 저보다 동생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저 형님 이제 나이 좀 많이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까치보다 불사조 이렇게 동물이나 요 엠블럼 이렇게 따지는 거는 확연히 좀 윗세대스럽거든요. 네. 저는 아까 프리뷰 이야기할 때도 광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한줄평은 정말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I love 이정효. 아, 이재현 감독을 또 굉장히 한준 의원님 네. 좋아하셔가지고 최철우 감독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과 인천의 경기로 가보시죠. 울산 인천 경기는 여러모로 양 팀이 좀 힘들죠.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경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팀의 뭐 분위기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도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 자이언트 킬링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인천이 울산을 잡아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어려운 승부 끝에 이기는 경기 결과, 뭐 이게 뭐 승부차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가려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한 줄 평을 해보자면 동해의 파도보다는 서해의 파도가 낫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낫단가요? 낫단가요? 그러니까 좀 더 낫다. 날카로워. 낫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의원님. 황덕현 의원 대부분의 얘기에 동의하는데 저는 사실은 근데 승패는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울산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일정이에요, 일정. 울산은 요 경기 이전에 홈 경기 두 경기를 치르고 요 경기까지도 홈 경기로 치릅니다. 근데 반면에 인천은 원정 경기를 그 전에 두 번을 하는데 요 경기도 또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세 경기 연타로 홈 경기를 치르는 울산보다 세 경기 연타로 원정 경기를 치르는 인천은 저는 다소간 불리하고 여기에 이제 선수층과 로테이션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궁극의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저는 울산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한 줄평은 일정이 말을 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한 줄 평과 승부 예측까지 봤고요. 다음은 대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7월 17일이죠. 19시에 펼쳐지고요. 8강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4강은요. 8월 초에 대진 추첨식을 통해 대진 결정되고요. 8월 21일과 8월 28일에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11월 30일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대회에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이번 주는 코리아컵이란 이름으로 찾아뵙죠. 저희 셋한테도 많은 관심,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